흔히 국화하면 가을을 대표하는 꽃으로 알고 있는데요. 경기도 농업기술원이 봄에 피는 국화를 개발했습니다. 추운 겨울에 잘 크고 이른 봄에 꽃을 피워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는 신품종인데요. 최창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안성시에 위치한 국화 농가입니다. 재배 중인 10가지 품종 가운데 가장 인기가 많은 건 큐티버블.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자체 개발한 것으로 재작년부터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. 큐티버블은 분홍색의 겹꽃형으로 포기당 꽃수도 많습니다. 꽃을 잘라낸 후 2주일 정도 가는 일반 국화에 비해 3주가 넘는 절환 수명을 자랑합니다. 추운 겨울에 잘 크고 이른 봄에 꽃 피는 품종으로 시장 반응이 좋아 일반 국화의 두배 값을 받습니다. 요 유행이 몇 년이 갈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계속 요 품종을 저도 재배를 하고 지금 저 밭에 자라고 있는 품종도 다른 품종에 비해 이 품종을 제가 두 배로 더 많이 지금 식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. 경기도 농업기술원은 2020년엔 큐티버블, 지난해엔 허니스타라는 국화 신품종을 개발했습니다. 일반 국화가 가을에 개화한다면 신품종 두 개는 봄에 꽃을 피웁니다. 겨울철 저온에서도 재배할 수 있는 품종으로 농가에선 난방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. 좋은 품종을 개발을 하고 이제 농가의 이제 실증 같은 걸 통해서 소비 시장을 먼저 확인을 하고요. 그리고 이제 이 품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품종 추론을 해서 그 통상 실시를 실시해서 계속적으로 보급할 예정이 되겠습니다. 경기도 농업기술원은 지난해까지 절화용과 분화용 국화 총 62품종을 육성, 국내 농가에 3,018만 주를 보급해 5억 9천만 원의 해외 지불 사용료 절감을 해냈습니다. 경기 CCTV 최창순입니다.